안녕하세요, 마이밍입니다. 오늘도 다퀘스트 던전. 저번에 이어서 수학을 계속해 보도록 하죠. 원래 끝까지 가면 보스고, 끝까지 가면 보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. 저번에 좀 이상하게 끝났죠. 어쨌든, 요거 한, 여기까지만 채우고 계속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. 그러고 몇 달을 살아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맨날 나오는 놈들이라 여기도 요 DLC도 약간 실망스러운 DLC죠. 이게 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라. 저기 다채로운 것도 아니고, 그럼 나중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채로워지긴 하는데, 그게 좀 줄여야 돼. 절반 정도로. 그럼 그 아니면은 요 칸을 좀 늘려가지고 계속 저걸 바꿔주든지.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됐고요. 10분 동안 똑같은 놈들하고 싸워줘야 된다. 그리고 요 색깔도 테마가 있는 건, 테마가 색깔이라서 그런 건 좋은데, 가시성이 떨어져요. 원래 게임과 달리. 이번에는 피가 난다, 이 말이죠. 저항하네. 이번에도 피가 안 나는군요. 일단, 한 방에 죽일 수 있는, 사실 나병 환자 이런 애들이 좋긴 해. 여기 넘어갈 때는 한 턴, 두턴 필요 없이. 근데 보스전에 또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. 이렇게 무난무난한 덱을 짜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아무 일이 없다. 졸라 오래 걸린다. 한번 공격해서 한 놈이 딱딱딱 죽어주면 참 좋은데. 풀딜 세팅을 하고 와야 되는 거지. 지금 노상 강도가 자기 전용템 세팅이거든요. 그래서 각성 확률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사실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. 명중률 10 올라갔나? 그러니까 그냥 너무 오래 게임할 생각하지 말고, 이걸로 무한히 난 여기서 영원히 게임을 돌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, 물론 그게 기록 세우는 재미가 있긴 한데 오바고요. 풀딜 세팅 해가지고 빨리 돌고 나온다, 그게 훨씬 나아요. 세 바퀴만 돌면 어차피 보상 똑같잖아, 그 다음부터는. 아, 잠깐, 나도 보스 잡으러 들었는데 앞에는 안 들고 왔네? 이제 알았다고? 막보 잡을 때 앞엔 필요하거든요? 없으면 아주 조지죠, 그냥. 스트레스로 다 되지. 각성하겠지 뭐. 신경 쓰지 마. 25%도 각성하고 그러더만. 70%도 있는데 뭐. 얘가 각성해서 얘가 이끌어가지고 뭐다 영도자님 따라가면은 다 행복할 겁니다. 자는 곳이다. 딱히 필요는 없는데. 이거 잡시다. 버프는 받을 수 있잖아. 어떤 식충이가 있네?
추웅이가 있었다. 방어력 방어관통. 방어관통 15%는 괜찮죠. 명중 치명타. 아직 서로 나온 말에밖에 못 죽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. 미친 듯이 오래 싸운 것 같은데. 사실 2시간도 안 됐어. 2시간이 뭐야? 1시간도 안 됐. 아이고야. 1시간도 안 됐죠. 방어력이 45%나 되는데 이거 관통해야 돼. 치명타를 좀 높입시다. 가 아니라 얘 스트레스 해줘야 되나? 아우 더럽게 안 맞아 그냥. 요번 원정 특히 안 맞는데요. 이게 번쩍임 효과는 아닌데. 방어력 높은 놈부터 조져. 선생님 여기 반격한 사람도 있거든요. 수고 많이 하시고요. 와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이번에 진짜 더럽게 안 맞아요. 뭐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겠는데. 아 또 일 남았어 미친. 누굴 때려도 여기다 또 치명타 때리고요. 환장하겠구만. 여기 나 꼴받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. 인공지능 작동하고 있는 것 같죠? 자꾸 일씩 남어. 지금 세팅이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. 딜이 조금 부족하게. 우연이 아니야 내가 볼 땐. 뭐 할 수 없죠. 내 잘못인데 어떡해. 내 탓이오 내 탓이오. 네 탓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. 얜 죽었다. 설마 두 번을 피하겠어. 이게 출혈이지. 이건 힐 해주면 되고. 그래 이게 출혈이지. 잠깐만요 이게 치명타진 안 되는데. 금방 회복하겠지 뭐. 저걸로 회복하면 되겠네. 저 맞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격려 좀 해주시고. 아! 왜 뒤로 가? 뭐 상관없어요. 이게 이쪽이 치명타가 아니라 이쪽이 치명타, 회복이 치명타였어야 되는데. 아, 금방 회복되잖아. 이러고 또 똑같이 사맞는다고? 요거는 별로 안 맞았네. 같은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. 이게 출혈이지. 매우 할만하구만. 우리 찌끄레기들은
또 일 남았냐? 이게 우연일까요? 우연일까? 누가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데 사실 와 방어력이 70%야 하지만 뚫리죠 하지만 기절하죠 저항하는 이게 7일이다 희망편 희망편 좀 찍어보죠 계속 절망편이다 스트레스 해소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너는 다 죽어간 놈한테 맨날 크리티컬이냐 자기 스트레스 해소 하려고 그러나봐요 어, 그게 어디야 꿰뚫기 써야겠다 분위기 딱 좋죠 나시공으로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? 아직 시공으로 보낼 땐 안 됐구만 아! 죽여버렸네 그럼 꿰뚫기가 의미가 있나? 아니! 의미가 있어졌네 의미가 없었는데 원래 의미가 없는 게 맞는데 의미가 있어졌어 좋아야 돼. 좀 보내주시죠. 이게 보스전이죠? 그 순서 바뀐 대로 들어가겠네. 아니네? 이것도 보스전이 아니네? 보스는 언제 붙여먹냐? 허허. 이게 보스전이겠네요. 그쵸? 뭐가 치료된 거야? 이건 치료 안 되는 거잖아. 뭐 딴 것도 걸려 있었나 봐요. 안 보여서 그렇지. 첫 번째 판엔 보스가 없었고 두 번째 판에 여기서 보스가 나오는 거였구만. 아, 깐지긴 장난이죠. 발라드로 뽕을 뽑읍시다. 클리안 두 번만 터지면은 세 턴 동안 뽕 뽑는 거죠 기절 115% 좀 아닌 것 같은데 파종이 잘 됐구만 단체 버프는 뭘까요? 보호기술 사용 불가 뭐 좋은 거였던 것 같고요 이러면 죽지 않을까? 안 죽네 버프나 걸걸 노래나 부르든지 중독이 별로 안 걸리니까 산물 쌀모사의 매일 입맛 좀 괜찮네 중독 저항이 별로 없네요 기절하면 대박 바라지도 않았다 주인의 손짓하고 강화시켜주죠 아니 얘는 안 강화시켜줄텐데 보이지도 않네 뭐 어쩌라고 할 수 없지 뭐 출혈이 200%라서 잘 안 걸리네요. 언젠간 걸릴걸요, 그래도? 30%씩, 30%씩 깎다 보면 100% 이하로 떨어질 거고, 그럼 은근히 또 잘 걸려요. 그리고 낫지를 뭐 허구헌나라는 게 아니라서.
서로 버프 주고 난리 났구만. 하고 온나라네 맛집을. 앞에 있는 놈을 죽이면 안 하는데. 기절하면 큰일 나죠. 얘부터 죽입시다. 버프가 꼴받네. 그리고 위치가 딱 좋아. 아, 체력 회복 때문에 죽지를 않네. 나 왜 이렇게 약해? 이게 돌진덱이었으면은 벌써 다 조졌지. 그리고 이렇게 미스가 많어. 돌진덱이었으면 아, 그만합시다. 아니 이 정도 거의 사기덱을 들고 와서도 덱에 마음에 안 들면 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? 그 덱이 아니고. 뭘 수확하나 했더니 체력을 수확하고 계셨구만. 얘나 죽일걸. 아니 나 찔러한다고요? 얘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? 이게 맞아? 맞나봐요. 이게 맞다고? 아니 보스는커녕 방앗간지기 앞에서 막힌다고? 아 진짜 농담 아니라 돌진덱 가지고 들어올까봐. 그게 더 나은 것 같아. 힐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하긴 할텐데 좀 많이 맞아서. 스트레스는 잠으로 해소돼야 되는데 잠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도 시원시원하긴 할 듯. 게임이 터질 땐 터지더라도. 아 이거 때리면 안 되는데. 얘가 겨울 입김 다행히 내가 턴이 먼저 왔네. 하면은 다시 체력 만땅 되거든. 아 또 안 보이는 놈 불렀어. 얘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죠? 때릴 수가 없어서? 죽여줘야 다시 부르고 자시 부르고 이거라는 건데. 이거긴 해? 말이죠. 낯질이 올 때가 됐지요.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긴 했어. 너도 공격해라 이거. 아우 얘도 무슨 문제 있나봐. 더럽게 못 맞춰요. 디버프가 일단 눈에 보이진 않는데 문제가 뭘까요? 힐을 먹은 상태인데 또 죽음의 문턱에 들어셨다고요? 거참 이상하군요. 왜 저라 그냥. 왜 사니? 약간 이미 정신상태가 가주에 빙의했죠. 이게 살 가치가 있는 놈들일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쟤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구만.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것이야. 얘는 왜 이렇게 헛선질이 아주 그냥 레전드네. 아니 죽였는데 내 턴은 왜 오는 거야 도대체. 의의가 없네.
뭐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. 뭐 결국 그렇게 됐고요. 아, 다음에는 공격력이 화끈한 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뭐 얻었는지 보고 나가야지. 팩. 또 없다.